올 들어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모두 17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산불의 피해면적은 73헥타르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두 번째로 작은 규모입니다. 주요 원인으로는 불법소각과 실화,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등이 꼽혔습니다. 한편,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난해보다 여덟 배만에 11만 7천 톤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 파쇄 처리한 바 있습니다.